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시초가 이 종목 통해서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이 종목,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차장님과 진입했던 최근에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상승률부터 체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먼저 롯데렌탈 저희가 진입한 이후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1%의 좋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토비스 역시 저희가 1,150원에 진입을 했는데 7.8% 고가 기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월 7일에 진입했던 풍산 살펴보시죠.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33,150원에 진입이 됐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5%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가장 나중에 진입했던 풍산부터 가격 전략이 다시 점검해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풍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특별한 뭐 가격 전략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추천드린 그 날 좀 주가 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빠지고 아직 좀 그 밑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거리두기 완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동에 대한 관련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LME 가격으로 LME 기준으로 봤을 때도 톤당 $10,000 내외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일어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희 풍산 계속해서 보유 관점 목표가 37,000원 지켜보면서 추후의 향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산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공략할 만한 섹터 공개해 주시죠. 화장품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일부 완화 그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국과 그 가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가 이 중국과 가장 그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화장품의 해외 쪽에서의 수출액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절반 이상이 뭐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과 그리고 정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화장품의 그런 펀드멘탈, 그러니까 1분기 시적 같은 경우에는 뭐 LG 생활건강 아무래도 퍼시픽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로서 뭐 과대낙폭 매수를 한다는 관점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이런 이슈에 의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화장품 업체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의 수출액과 매출액에 있어서 지금 그 점만큼의 뭐 성장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좀 그런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어떤 리오프닝에 의한 어떤 화장품 수요가 그나마 좀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그 상승분은 전체적인 화장품 판매에 대한 상승분은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색조 쪽에서의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조일 수 그러니까 자가격리나 아니면은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완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계 각국이 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해제나 국경 봉쇄에 대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더 이상은
이 옥죄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해 같은 경우가 어떤 중국의 최대 지금 화장품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이쪽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완화 분위기가 간다고 한다면은 뭐 면세점과 어떤 화장품 쪽에서의 당시 시적 방향성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적과의 공략할 섹터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오르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저가 매수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나마 중국이 조금씩 봉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전방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위험합니까? 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그 시장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문제 과대낙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2, 3분기 때 실적이 뭐 좋다라고 한다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물음표가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야 되죠? OEM, ODM 업체를 보는 게 낫다. 그중에서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 최근에 주가가 다른 화장품들의 조정을 받는 것 대비해서는 주가 좀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 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제가 OEM 업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OEM, ODM 업체들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업체들과 중국의 경쟁 업체들과의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예측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가 좀 안는 상황에서 이 한국콜마처럼 OEM, ODM 업체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한테도 수주를 받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 북경 법인에서 지금 무석 법인으로 지금 수주 물량이 많이 이관이 되는데 이 무석 쪽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거리 두기나 이런 부분과는 지역이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동률도 지금 그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지금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8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 수치라서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 어떤 실적 모멘텀주로 접근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그래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한 10% 정도 목표 주가를 네. 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국콜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브랜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리가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 업체 쪽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